제34회 청룡영화상의 두 얼굴을 소개합니다. 김혜수, 유준상. 네, 대한민국 영화계 최고의 축제 제34회 청룡영화상 시상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네, 유준상 씨,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청룡영화상 무대에서 뵙게 되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 김혜수 씨와 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김혜수 씨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자, 그럼 올해로 34회를 맞게 되는 청룡영화상, 유준상 씨가 그 심사 기준을 알려주시죠. 네, 제34회 청룡영화상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10월 17일 사이에 개봉한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화 관계자 200명의 설문과 2000여 네티즌들의 투표를 통해서 후보작을 결정하게 되고요. 18개 부분에 대해 시상식이 있는 오늘 당일까지 8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합니다. 네.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네, 제34회 청룡영화상은 스포츠 조선이 주최하고 SBS가 후원하며 대상 주식회사 청정원이 함께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상에 들어갈 텐데요. 특별한 수상자들 못지않게 화려한 시상자 역시 청룡영화제의 자랑입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신인